와, 너무한다, 이거 진짜. 이거 봐요.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히노키 도마라고 한번 도마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열 소독기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녹아내렸어요. 표면에 크랙이 이렇게 갔어요. 열을 받아서 이게 플라스틱이 아마도 수명이 다된것 같아요. 상해당한 것 같아요. 한번 나무에 여기 써 있죠, 히노키. 이게 안에 있는 나무가 히노키인 것 같아서 제가 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뜯었어요, 이렇게. 어차피 다 적이 된 김에 이렇게 다 크랙이 보이죠? 여기 사이사이. 종이에요, 종이. 저 이거 진짜 히노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종이에요, 종이. 종이에다가 이거 합판. 이거 보시면은 그냥 합판이에요, 합판. 이거 봐요. 냄새를 맡아봐도 분명 여기 브랜드도 찍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브랜드. 독일에서 만들었 이것도 뻥 같아요. 이거 독일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이 브랜드 쓰고 계시는 분들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거 낚였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히노키 무늬 도마긴 하네요. 히노키 나무가 들어간 도마가 아니고 이거 종이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랜만에 한번 영상 찍어봤어요. 이거 이게 진짜 합판이야, 합판. 와, 너무한다, 이거 진짜. 이거 봐요. 와, 이거 보시면 나무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은 바로 아실 텐데 이거 누가 봐도 합판 아닌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요. 너무 실망입니다.